있습니다. 뛰고 싶지 않아요? 여기는 어디죠? 예카테린부르크.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. 아, 예. 지금 하와이에 있는 웍톡 친구들이 형님들에게 인사를 전해 왔는데 형님들도 뭐 웍톡 친구들에게 인사 한 번씩만 해주시죠. 아니, 우연히 저희가 지금 기차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에 하룻밤 지금 묵고 있는데요. 아침에 조식을 먹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마라톤 대회 보니까 제가 작년에 국제학교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하와이 마라톤의 추억이 쭉 올라옵니다. 새록새록 하나요? 예. 마라톤 대회 한번 좋은 추억인가요? 뒤꿈치도 웃고 웃고나고요. 좋은 추억이죠. 정말 좋은 추억인데 제가 자퇴한 이후에 결정적인 한방? 한방? 뭐 그렇게 될 수 있죠. 예. 잘 걷고 있지 너희들은? 네, 잘 걷고 있습니다. 아! 그리고 남길 씨는 자퇴 안 합니까? NO! NO NO NO, no, no. 왜? NO 아직 저는 걸을만 합니다. 돼요, 지금. 아 그리고 더 깊게 갔다면 성규, 발빼기 힘듭니다. 이성균님? 네? 지금 허위 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. 이성균님 도가니가 나갔다는 그 제보가 있어요. 자 24기 이성균 선배님은 하와이 마라톤 대회를 이후로 도가니를 이기시고 아 도가니가 나가가지고 제가 자퇴를 했다? 네. 그거 아닙니다. 그거 아니고요. 하와이 마라톤 이후에 도가니가 나갔다 그러던데? 저는 그게 아니고 마라톤 대회 나갈 때 네. 신발이 저의 발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물집이 네. 생겨가지고 군대 때 행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족저 근막이 된 거지 저 무릎은 튼튼합니다. 그럼 하, 튼튼하고 허, 하님의 뉴스는? 제가 알기론 그 걷기 학교 교장 선생님 하와 씨가 요즘에 도가니 나가가지고 요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작 걸어 너희 큰일 난다 진짜 경쟁하지 말고 제발 좀 하루에 2만 보가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사실 제일 적당한 2만? 거는 만 보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맥시멈 2만 적당한 3만 이상 걷는 거는 5만 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만 보의 자식이 되었습니다. 최초 10만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저는 첫 도전이라 될런지 말런지 그러던지 말던지. 근데 하와이 마라톤 정말 아름답고요. 너무 좋아요. 전 기회 되면 또 가고 싶은데 풀코스면 조금 힘들고. 그럼 김당길 씨가 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뭐 10km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너무 준비 없이 풀코스를 하다 보니까 좀 발병도 많이 나고 좀 부침이 많았는데 10km부터 하면 네, 그러면은 제가 10km 정도는 뒤에 잠시 비켜 주시겠습니까? 지금 마라톤. 네. 아. 어떤 팻말 들고 하니까. 야, 이거 챔피언. 아, 정말 저렇게 응원을 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뛸 맛이 날 것 같아요. 닭살 돋았어 지금 이렇게 쫙. 아, 그래요? 저는 이거 보고 하와이 마라톤 참가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. 와우. 와우. 그러면 자퇴는 없는 걸로 하는 거고 자퇴를 없습니다. 잘 생각해. 하하화님 지금 안 나오면 빼기 힘들어. 지금 나와 지금. 형이 잡아줄 때 나와라. 행복하고 그게 최고다 내가 볼 땐. 하하화님 하하화님 야 지금 안 나오면 너 나올 때 돈 묶고 나와요. 지금 나와. 제가 자. 좀 들어가겠습니다. 남들이 자 여기 어디라고요? 예카트림 러시아 예카트림 브룩 바이바이.